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업계의 숙제이던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정말로 암호화폐 하는 입장에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가 될 뭐가 되려면 개인과 법인, 법에 의해서 그 인격을 부여받아야지만 거래가 될 수 있는 게 증권회사에서 그 거래가 되는 거죠. 제도권 금융에서. 그런데 비트코인은 됐죠. 근데 이더리움은 될까요? 된다는 견해도 있고 안 된다는 견해도 있죠. 그게 이제 앞으로 파이코인의 향방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느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개인은 파이코인 ETF가 먼저 승인이 되느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느냐, 이게 지금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미국 SEC에서도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야, 상품이야. 이거는 뭐 상품 선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이건 하나의 상품이야. 그렇지만 나머지 니네들은 증권이잖아. 그러면 증권이라는 거는 법인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령 뭐 우리가 사실혼 관계도 있고 법률혼 관계도 있잖아요. 사실혼 관계 부부라 그래도 뭐 이렇게 상속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아야지 뭐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고 하나의 법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프랑스 자동차 회사 뭐 아마 BMW라고 해봐요. BMW 우리가 BMW라고 얘기하지만 BMW 직원이 BMW도 아니고 BMW 주주가 BMW도 아니고 BMW 사장이나 직원이나 노조나 아니잖아요. 세무서에 등록된 번호, 법인격을 부여받은 그 번호가 법인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고 이게 비트코인이 안 돼가지고 그동안 고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그걸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파이코인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알고 계셔야지 이제 먼저 알고 계셔야지 좋을 것 같아서 그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그렇지만 저는 뭐 그 기사도 동의하지만 파이코인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것도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노 프로블럼이다. 절대적으로 노 프로블럼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먼저 이제 이 기사예요. 파이코인 2024년 올해 메인넷 론치할까? 니네 정말 할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1월 2일 날 나왔네요. 1월 2일 날 나왔는데 저한테는 이제 지금 포착이 된 거죠. 근데 이 기사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냉정하게 썼어요. 그러나 저는 그건 너머에 이 기사에 넘어서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두 개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지금 이제 관건이, 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 났다. 반사효과를 이더리움은 좀 맛을 봤다. 다음 ETF 주자는 이더리움이라고 예측을 해서 오늘 9%가 올라갔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것이다. 아니다. 비트코인과 다르기 때문에 당분간 승인 어렵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더리움이냐 파이코인이냐 이거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승인 난 거는 모든 암호화폐, 파이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호재예요. 그런데 이더리움이 ETF 승인이 난다. 그러면 파이코인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악재 아닐까 싶어요. 상대적으로.
악재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런 어떤 유니크한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독특한 파이코인만의 독특한 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막혀 있던 가상 자산 시장의 ETF 혈이 뚫렸다. 맞죠?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이을 주자가 이더리움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금 SEC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11개를 전부 상장하고 거래를 승인했죠. 그럼 가격은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당분간 아직 별 그게 없죠. 그래서 주로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많이 올리긴 올랐지만 저는 그렇게 올해 뭐 8만 불 돌파할까? 거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로운 지금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조정은 한번 이게 이제 주 단위로 좀 앵글을 좀 넓게 봤을 때 비트코인의 모습이고요. 하루로 보게 되면은 이제 뉴스 기사처럼 오늘 발표 났는데 거래가 거진 없었고 그렇죠. 가격은 그대로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하는데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드릴까? 사실 이거 분석하는 거를 20년간 제가 한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게 단기 차익을 보려고 한 뭐 두 배 올랐으니까 단기 차익을 보려고 사는 거냐 여기서 8만 불까지 오르려고 사는 거냐 안 그러면 여기서 단기 차익을 팔으려고 사는 거냐를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아유 지켜보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요즘 제 군심사가 아니라서 뭐 프로그램은 있으니까 프로그램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의 현재 상황이에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데 팔자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서 비트코인은 그렇게 매수세가 뭐 개인들이 달라붙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죠. 아직까지 금리도 이렇게 빡빡하고 자금도 빡빡한 시장에서 그런데 비트코인보다 더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게 이더리움인데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렇게 9% 상승해서 이제 이더리움이 9% 정도 상승했는데 다음에 내고 있는 게 블랙록과 피델리티인데 블랙록이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기다리는데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하면은 과거에는 뭐 거진 다 됐죠. 한국 GDP의 한 5배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게 돈의 힘이겠어요. 여러 뭐 그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이너 그룹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록이 이걸 냈는데 그래서 이더리움이 될 거는 같다라고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더리움이 5월 달에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죠. 어제 오늘 이렇게 9% 10%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랐는데 이더리움도 이렇게 좀 긴 안목으로 좀 보게 되면 그냥 비트코인 오른 정도 비트코인에 그때 여기 헤드앤숄더에서 끝나는 부분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다시 여기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만큼이 비트코인은 더 오른 거죠. ETF 때문에. 그렇지만 이더리움은 아직 아니고 아무튼 지금 이더리움이 이렇다. 근데 이더리움은 증권이거든요. 재단도 뭐 어찌됐건 좀 있고 그 다음에 창업주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 이더리움은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이더리움은 정말 ETF 승인 받으려면은 이더리움이 ETF 승인 비트코인은 당연히 승인 받아야 되고 그래서 승인 받았고 뭐 금 선물, 은 선물, 원유 선물 뭐
현물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될 수밖에 없지만 이더리움이 되면은 파이코인의 독자성이 많이 사라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더리움 맞아 말씀드리고요. 올해 상반기에 코빈 리서치에서는 현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뭐 정혜원 젠글 연구원은 이건 사실이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적용했던 동일한 기준과 요구사항을 이더리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왜? 비트코인은 상품이고 이더리움은 증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SEC는 비트코인이 시세 조작에 취약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서 승인을 거부해 왔는데 그래도 상품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기타 가상자산도 해당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아무나 코인 만들어갖고 다 우리 거 상품이야 우리도 해줘. 그리고 실질적인 이득은 자기가 본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대다수 여기가 이제 맨 마지막에 핵심이거든요. 대다수 가상자산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현물 ETF 승인에 있어서 쟁점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수적인 견해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파이코인을 가장 좋게 본 것은 얘네들은 처음부터 증권형이다 제가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야 파이네트워크 니네 올해 정말로 메인넷 론치할 수 있어? 상장은 둘째치고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파이네트워크에서 한 그 로드맵 2를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실망스럽긴 하다. 파이네트워크 사용자들은 메인넷 출시 없이 또 한 해를 2023년을 보냈다. 이거는 여전히 파이코인을 미국 달러나 유로와 같은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파이코인을 비트코인이나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로 수합을 할 수도 없다. 5년 넘게 시장에서 이렇게 채굴하고 활동해온 파이네트워크 커뮤니티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6만 7천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라간 적도 있고 한 8천만 원까지 갔었죠.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1조 7천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올랐는데 니네 5년 동안 뭐 했는데? 이런 소리거든요. 이 좋았던 기간 동안 니네 뭐 했는데? 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니네 5년 동안 뭐 했어? 그러면서 개발자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인넷 출시를 이제 할 희망은 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자기가 준비가 되면 기술, 제품, 비즈니스, 법적 문제와 같은 영역에서 개방형 네트워크 준비 작업을 완료해야 된다. 근데 니네 여태까지 기술, 제품, 비즈니스, 법적 문제 5년 동안 니네 뭐 했는데? 이렇게 딱 짚은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조건이 5년이 넘도록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 라고 코어팀 딱 질른 거예요. 그리고 2024년 올해도 오픈 메인넷 안 될 수 있다. 이게 이 사람들 말에도 나온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내가 준비가 되고, 이런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고 기술이 만들어지고 다 좋아. 그 다음에 이제 KYC 되고 뭐 천만 명 메인넷으로 되고 100개 이상 앱이 되고 이거는 좋아. 그런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2024년에도 파이네트워크는 오픈 메인넷을 못할 것 같다 라고 이 사람은 썼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조건을 핑계로 본 거예요. 개발자들은 성명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코어팀과 파이오니어가 앞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경이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네트워크는 여전히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글로벌 현실에 적응하면서 계속 구축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힌 요 마지막 한 구절을 면피형으로 본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니네 스스로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면피용으로 본다라는 거죠.
기사 잘 썼죠. 근데 누가 썼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아무튼 여기에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의 개인적인 기대감이나 개인적인 반감 없이 있는 그대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찌됐건 이제 비트코인이 잘 돼서 지금 암호화폐 전체가 좋아졌고 암호화폐 전체가 좋아지니까 이더리움도 기대를 갖고 이더리움이 잘 되면 또 나머지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이렇게 되면 파이코인은 그동안 파이코인이 아니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뭐 제도권에 들어가고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뭐 누가 했건 합법적으로 된다 그러면 파이코인만 이렇게 뭐 죽어라고 뭐 KYC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태 저는 뭐 그 이 앵글은 바뀌지 않았지만 글쎄 다른 리플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여러 코인들이 미국 SEC가 요구하는 그런 법인격을 받는 그런 증권형 코인으로 다 승인이 나게 되면 뭐 얘네만 별나게 뭐 KYC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독특성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SEC가 증권형 코인은 파이코인만 승인해 준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 위험도 있지만 손해도 있어.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상품형 코인은 비트코인, 증권형 코인은 파이코인. 이렇게 되면 제가 처음부터 기대했던 영역인데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SEC가 나머지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느냐. 그 어떻게 보는 게 이렇게 법률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희망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신문 기사 이 사람 쓴 게 맞지 않아요? 너네 5년 동안 뭐 했어?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뭐 그동안 이렇게 비트코인도 이렇게 뭐 6만 7천 불 갔다가 또 이렇게 다시 두 배 오르고 이더리움도 이렇게 오르고 하는데 언제까지 뭐 현금하고 교환도 안 되고 다른 암호화폐도 교환도 안 되고 니네 5년 동안 뭐 했니? 근데 니네 2024년도에 메인넷 하는 거 난 못 믿겠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KYC라는 것이 확실히 된 정말로 그런 암호화폐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2024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렇게 슈퍼사이클 기회도 온다라고 하고 비트코인 ETF도 신청이 됐는데 아 속도감은 참 없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속도감은 참 없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뭐 한번 냉정하게 암호화폐 업계의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 ETF 승인 났지만 이더리움이 안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더리움이 그렇죠. 그래서 뭐 저 신문 기사가 났는데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말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우리 같은 파이오니어 분들의 마음을 이 사람이 이렇게 아, 저자가 있구나. 크리스퍼스 야가라는 사람이 썼네요. 예, 여기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네, 아무튼, KYC 이렇게 엄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는 굉장히 독창성이 있는 파이코인이 돼서 비트코인과 파이코인 두 개의 하나의 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congratulations, Bitcoin.